31페이지 28강입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교육인데요. 교육제도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됩니다. 교육 5개가 있는데요. 가운데 있는 직무교육, 중개실무교육, 매수신청대리실무교육은 사전교육이고요. 연수교육, 거래사고예방교육은 사후교육,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받는 교육입니다. 자, 교육 실시권자를 보면 연수교육하고 중개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고요. 연수교육, 직무교육, 실무교육 모두 대학, 전문대, 협회,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진행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대학, 협회에만 지정승인 요청할 수 있고요. 협회만 지정승인 요청할 수 있고 대학이나 전문대학,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지정승인은 요청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사고예방교육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이 실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교육대상자인데 연수교육은 개공, 소공이 대상이고요. 직무교육은 보조원이 될 사람, 그 다음에 중개실무교육은 등록을 할 자, 소공 될 자, 법인의 임원 책임자가 될 자, 사전교육이죠. 그 다음에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개업공개사가 받아야 되고요. 법인인 경우 대표자, 거래사고예방교육은 개업공개사 등에 대해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사항,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 등이고요. 중개실무교육은 법제도 변경사항 대신에 법률 지식만 차이 나고 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는 연수교육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은 직업윤리고요.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직업윤리,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경매실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거래 사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32페이지에 보면은 교육시간인데요. 교육시간은 연수교육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고요. 그 다음에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되고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직무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고요. 고용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취직을 하려면은 고용신고했다가 그만둔 후에 1년 이내에 다시 신고하려면은 다시 취직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실무교육은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개업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되고요. 실무교육 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인데 역시 폐업신고 후 1년 이내 재등록 시 교육 안 받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사고예방교육은 교육 10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됩니다. 교육장소 및 내용을 공고하거나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32페이지 핵심 정리 지문입니다. 1번 보조원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보조원 될 사람은 직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소속공개사는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그래서 X고 1번은 2번은 실무교육받은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실무교육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연수교육은 2년마다 실시하고요. 개공, 소공만 받습니다. 보조원은 받지 않고요. 2번 연수교육 내용은 개공, 소공,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이 아니라 법제도의 변경사항입니다. 그래서 X고요. 4번은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10일 전까지 통지해야 된다. 10일 전까지가 아니라
2개월 전까지 통지합니다. 그래서 X고요. 5번 실무교육 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이 합니다. 그래서 X고요. 6번은 글의 사고 예방교육을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29강 벌칙이 되겠습니다. 벌칙. 시험에 벌칙이 두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벌칙이 두 문제 정도 출제된다. 행정벌이 있고요. 행정벌에는 행정형벌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이 있습니다. 행정형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무부관직상투, 시공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유사, 이중, 양도, 임정, 비광, 매무수거,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는데 확부모추, 개운해가 400, 공이 300, 개운해 명령 200, 교 100만 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명칭, 광반납, 보이계휴, 개별 기준이 50만 원, 그 다음에 30만 원, 20만 원입니다. 자, 이거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내용인데 여기서 시험에 두 문제 나옵니다. 우리 교재 33페이지에 있는데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억울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직접 거래, 쌍방대리, 투기 조장, 개공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다음에 왕따 시킨 경우, 공동중개 제안을 하는 경우,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무부관직상투 시공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유사, 이중, 양도,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자격증 등록증, 양도 대여한 자, 양수 대여받은 자,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을 설치한 경우, 정보, 거짓 공개한 거래종호사업자, 비밀 준수 의무 위반,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광고한 경우,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 무등록 중개업자와 협력하는 행위,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는 행위,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유사, 이중, 양도, 임정, 비광, 매무, 수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확부모추인데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둘 다 안 하면 500, 둘 중에 하나를 안 하면 250, 부당한 표시 광고, 모니터링 자료 제출 거부한, 추가 정보 게재 요청을 거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500,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협회 공제사업에 대해서 개선 명령을 했는데 따르지 않는 경우 운영 규정을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 그 다음에 해임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협회입니다. 협회 임원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이 해임 징계를 요구했는데 따르지 않는 경우
400만 원. 그 다음에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는 경우는 300만 원입니다.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협회,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거래종호사업자 200만 원이고 교육, 연수 교육받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대통령령의 개별 기준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소 명칭인데요. 개업공개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부칙개공이 자격증 없으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광고하면서 보조원 이름을 적거나 성명소연 등 소면 종가형 총사방 개개 입주관 이렇게 필수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그 다음에 등록 취소되고 나서 등록증을 7일 이내에 반납하지 않는 경우는 개별 기준 50만 원입니다. 대통령령에. 그 다음에 자격증 취소됐는데 7일 이내 미반납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별 기준 30.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관계 증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장금액 설명하지 않는 경우 30. 사무소 이전 신고 의무 위반. 개시 의무 위반, 사업자 등록증도 올해부터 개시해야 된다고 했죠? 30만 원이고요. 3월 초과 무단 휴업,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별기준 20. 6월 초과 무단 휴업의 경우 임의적 취소 사유입니다. 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개별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늘리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500만 원, 10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두 문제 나옵니다. 33페이지 29강이. 자, 34페이지 핵심 정리 지문 보겠습니다. 1번. 중개 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거치게 한 행위 3년에 3천만 원이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X. 2번.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면서 중개사물의 종류별로 가격 및 거래 형태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해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중개사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해당 중개사물의 권리관계를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했는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X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을 명시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따라서 X고 5번 소공, 보조원 또는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행정형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을 구한다. 동일한 금액이 아니라 해당 조에 규정된 금액입니다. 해당 조에 규정된 금액. 자, 35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예,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사항.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은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자,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이렇게 암기를 할 건데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실 입주 여부와 자금 조달 계획은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일 지구는 금액과 상관없이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의 경우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인 경우 자금 조달 계획 실 입주 여부 신고해야 됩니다. 다만
투기 과열 지구인 경우에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투기 과열 지구인 경우에만 자금 조달 계획에 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법인이라도 비규제 지역에서는 증빙 자료 제출 안 합니다. 투기 과열 지구인 경우만 증빙 자료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 거래 가격, 중개상물의 종류, 부동산의 종류,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있을 경우 개업공개사 인적사항, 계약일,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조건기한, 그 다음에 소재지를 신고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의 소재지를 신고해야 된다.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그 다음에 그 계약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입니다. 중이 중도금 지급일이네. 중도금 지급일. 아까 이게 중을 제가 개업공개사라고 잘못 말한 것 같은데 중도금 지급일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계약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개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신고해야 되고요.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의 종류 신고해야 됩니다. 종류를 신고해야 된다. 입자, 실종, 실거래 가격, 종류. 그 다음에 실제 거래 가격 있죠. 그 다음에 계약 조건이나 기한, 기 있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있을 경우 개업공개사 인적사항입니다. 개업공개사 인적사항, 그리고 개업공개사가 등록을 한 중개사무소의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 거기 교재를 한번 13번에 있는데 13번이 어디 있냐 하면은 맨 뒤에, 우리 교재 맨 뒤에 보면 있습니다. 맨 뒤에. 맨 뒤에 보면은 70페이지에 보면은 72페이지에 있네. 72페이지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라고 돼 있죠? 72페이지 실입주 계획, 그 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인데 투기 과열 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 주택법상 주택 법인의 경우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 실입주 여부를 신고해야 되고 투기과열지구는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실종, 실제 거래가격, 그 다음에 부동산 등의 종류, 그 다음에 중위 개업공개사 인적사항이네요. 그 다음에 계약체결일, 중도금 잔금 지급일, 그 다음에 인,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기, 조건, 기한, 그 다음에 9번, 소는 부동산 등의 소재지입니다.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그리고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의 경우 1억 원 이상 지분거래의 경우 금액과 무관하게 토지 취득한 경우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됩니다. 기타 6억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해야 된다. 기타 지역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가 아니면 6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제 토지 취득 자금조달계획도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지금 36페이지 맨 밑에 그 자금조달계획 증빙 서류 제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37페이지 지문 보겠습니다. 37페이지. 갑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의 장소에 소재하는 병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5억 원으로 매수하는 경우 본인이 그 주택을 입주할지 여부를 신고해야 된다. X네요.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입니다. 6억 이상. 그 다음에 2번 교환계약도 신고 거래 대상이다. X입니다.
매매계약만 신고 대상입니다. 매매계약만. 교환계약, 증여계약은 신고 대상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등이 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할 수 있다 했는데 해제 신고하여야 합니다. 옛날에는 할 수 있었는데 하여야 하기 때문에 X. 그 다음에 4번 거래 당사자 간 직접 거래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거래 당사자 간 직거래인 경우는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제출은 1인이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제출해도 됩니다. 공동으로 제출해야 된다. 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 건물의 경우 전용 면적을 적고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연면적을 적는다. 예, 그렇습니다. 집합 건물은 전용 면적, 기타는 연면적을 적습니다. 5입니다. 5. 6번 전매계약 분양권 입주권의 경우 분양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예, 등기하기 전에 입주권 분양권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그래서 제외라고 해서 X가 되겠습니다. 7번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의 정정신청의 경우 전자문서로 가능하다 했는데 이거는 단독으로 정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문서 불가능입니다. 나머지 정정신청은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7번도 X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